그럼 이렇게 서비스 파일 이렇게까지 observable에서 count를 지정하고 constructor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웹에 파이어스토어에 담아둔 데이터가 여기 account service 파일의 account property에 와서 담기게 되죠. 그죠? observable이니까 시간을 두고 웹에 접속이 되었을 때 와서 담기게 될 겁니다. 그죠? 이제 요 녀석을 우리가 account component ts 파일에서 불러와서 여기다 채워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전과 동일하게 account component html 파일에서 쭉 화면에 표시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논리가 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논리 중에서 조금이라도 뭔가가 조금 끄름직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맑고 깨끗하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은 중급 과정에 파이어스토어를 다시 한번 보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수업은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얘들 어떻게 가져오죠? account component에서 가져오면 되죠. 그냥 constructor에서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상 account service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은 비동기 방식이잖아요. 비동기 방식이면은 바람직하게는 ng on init에 넣는 게 낫죠. 그래서 ng on init 여기에다가 이 파일을 넣어두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implement 넣는 게 맞죠? implement int on init 하고 이 on init을 angular core에서 가져와야겠죠. angular core on init. 나 뭐 잘못 듣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DB 컬렉션이 public DB니까 this.db라 해야 되겠죠? this.db. 이 비동기 방식일 경우 비동기식 데이터는 constructor보다는 가능하면 ngon init에 넣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RxJS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 그대로 그냥 여기다 두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작으니까. 그죠? 이때는 this란 말 빼야 되겠죠. 바로 선언이 됐으니까죠. 아, 어쨌거나 그런 다음에 account component에 들어와서 여기서는 ng on init에 넣어서 데이터를 정리를 할까요? 예,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this.account service 그죠? account service에 account를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얘를 그냥 가져올 수가 없죠. 왜냐니까 account가 보면은 데이터 내용이 observable를 리턴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냥 이것을 this에 account에 담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error가 뜨죠. 뭐라고 error가 뜨나요? 보다시피 observable를 담을 수가 없다고 뜨죠. 그죠? observable를 여기다 담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그냥 진행되는 건데 얘가 데이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observable이니까 말 그대로 데이터가 오면은 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줄 수는 없고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다 카운트에다가 또 다른 걸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해서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서브스크라이브 그래서 이제 날 오면은 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날 오면은 ACCONT가 날 오면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라. 여기서 말하는 카운트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 어카운트가 날라오게 되면은 이것을 this account에다 담아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 쓰는 이 어카운트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참 VS 코드가 좋은 것이 정말 인텔리센스라고 하는 게 좋은 것이 같은 어카운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있는 어카운트를 클릭하면은 여기와 연결되는 것은 얘라는 걸 딱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은 얘와 연결된 것은 얘라는 것을 보여주죠. 정말 VS 코드가 정말 훌륭한 툴입니다. 정말 쓰면 쓸수록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것 중에서 아마 최고의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일단 이것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단 로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에서 뭐예요? 이 어카운트를 한번 출력해보죠. 여기서 이 어카운트는 이거죠. 그죠?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VS 코드.
다시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콘솔 로그 화면을 보면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죠. 웹에서 가져온 이마트, 슈퍼맨, 스테이트스, 텔레폰 넘버 이렇게 해서 4개가 저렴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가져왔죠. 그리고 현재 There is no account yet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볼까요? 다시 보면은 account component ts에서 console log 했을 때 HTML 파일에다가 넣어둔 게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아카운트의 길이가 0보다 더 크면은 어떻게 해라. 그리고 뭐 0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거는 왜 빨간불이 켰나요? Add account가 없다. 예, 네, 없죠. 일단 지워놨습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그냥 ngif 문장만 넣어놓은 겁니다. ngif 넣어서 이전에 있던 mat을 요 div소에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은 이렇게 표시하고 없으면은 no account에서 밑에다 no account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템플릿 no account에서 there is no account yet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뭐 기초적인 거니까 뭐 별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이것도 제가 다 지워놨어 그래요. 그래서 밑에 지금 지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뜻죠. 아, 어쨌거나 이렇게 콘솔 로그는 잘 되고 있는 거 봤으니까 이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에다 어카운트를 넣게 되면은 이제 HTML 파일이 어떻게 하나요? HTML 파일에서 두 개를 보니까 두 개를 보고 이제 어카운트 랭스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을 뿌려서 보여줄 거고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노 컨트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0보다 큰가요? 0보다 작은가요? 0보다 작을 순 없고 0이거나 0보다 크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 들어가 있죠. 우리가 슈퍼맨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그러면은 처음에 화면이 제일 먼저 딱 나타나는 건 없다고 나타나고 있다가 웹에서 데이터가 도착을 하는 즉시 이게 이렇게 딱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까지 갔다 오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